숙제해오라는 문제가 바로 지금 칠판에 있는 127페이지 22번 문제입니다. 오늘 약 7~8개의 도면을 완벽하게 해설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수전설비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22번 첫 번째 문제를 봅니다. 우선 도면을 내가 칠판에다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발전소 전원적 퍼센트 임피던스가 8%인데 걔는 100MVA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퍼센트 임피던스의 정의를 한번 공부해 봅시다. 퍼센트 임피던스. 퍼센트 임피던스라는 것은 어떤 전원 전압 E를 인가했을 때 I가 R과 리액턴스에 흐르고 있다면 이 양단을 우리는 임피던스라고, 이 그 임피던스를 세분화하면 R 플러스 JX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I가 임피던스 Z 양단에 흐른다면 얘는 Z 곱하기 I입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라는 것은 전격 전압에 대해서 임피던스 Z에 의한 전압 강화 성분을 백분율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이 식만 알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는 전격 전압에 대한 임피던스 Z에 의한 전압 강화 성분이다. 또 한 가지. 어떤 R과 L이 있는 선로에 한 선이 실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 IG는 오음법에 의해서는 Z분의 E입니다. 다시 써서 Z분의 루트 3분의 V입니다. E는 전격 전압이고 V는 선간 전압입니다. E는 상전압이고 V는 선간 전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고장 전류 IG, IS는 Z분의 E인데 여기서 Z를 찾아보십시오. Z는 100I분의 퍼센트 Z의 E가 됩니다. Z분의 ES. 이 Z는 100I분의 E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다시 쓰면 100의 I에 퍼센트 Z의 E에 분자 E입니다. 약분하고 나면 결과 퍼센트 Z의 100 곱하기 I의 식이 주어집니다. 고장 전류는 전격 전류의 퍼센트 Z분의 100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22,900이 이게 변, 이게 66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 변압계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8.7%라고 주어진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퍼센트 임피던스가 도면에 안 나왔을 때 22,900은 일반적으로 4에서 5%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22,900kV VCB 퍼센트 Z가 5%라면 5%이라면 고장 전류 IS는 5분의 100 곱하기 I가 되면서 고장 전류는 전격 전류의 20배의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퍼센트 임피던스를 공식으로 암기하지 마시라. 원리로 암기해라. 퍼센트 임피던스란 것은 전격 전압에 대해서 Z에 의한 전압 강화 성분을 백분율로 표현했고 이 퍼센트 임피던스는 나중에 단답에 나옵니다만 단락비의 역수입니다.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가 선로에 미치는 영향은
임피던스가 적은 게 좋습니까? 큰 게 좋습니까? 퍼센트 임피던스가 크다는 것은 ZE에 한 전압강화 성분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크면 전압 변동이 커집니다. 크면 단락비는 적어집니다. 그래서 안정도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단락비가 커야 됩니다. 단락비가 크다는 것은 임피던스 강화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차단 용량은 퍼센트 Z분의 100 곱하기 PN입니다. 나중에 계산형 문제에 가면 다시 유도는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거 필요가 없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의 100분의 P다. 이것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단락 용량 PS는 루트 3 V 곱하기 IS입니다. 요게 두 가지씩을 잘 봐주십시오. 요때 요 V는 공칭 전압 곱하기 1.1분의 1.2한 차단기 정격 전압을 들어갑니다. 어제 우리 차단기 정격 전압은 한번 점검을 다 끝냈습니다.